마리오 맘마. 어머. 너무 귀여워. 어머. 너무 귀여워. 절단된 거 아니죠? 112 눌러놓고 시작할게요. 짬밥 안 되면 하세요. 너가 사람이라면. 와, 우리 셋이 맞는데. 어? 여기는? 여보세요. 형님, 일어나셔야 됩니다, 형님. 안 가. 안 가. 뭐 안 가. 형님, 일어나주세요. 뭐가 되게 바쁘네. 네, 형, 저 지금 일단 밥을 좀 하려고요. 알겠습니다, 형님. 아, 알았어. 네. 좀비예요, 뭐예요? 형은 좀 아침에 많이 좀 늦게 나오시는 편이어서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늦으시는지 아침의 일상을 궁금해서 제보를 드렸습니다. 그러면 또 늦게 자잖아요, 그죠? 좀 아침에 자는 시각이 아침 9시 이때 자요. 아예 두서가 없어요, 자는 시간이. 그러니까. 뭐 먹는 거예요? 어, 요리하신다. 저도 아침 먹긴 먹어요. 이게 뭐야? 주방에 가시긴 하네. 행주 아니에요? 충격적일 것 같아, 벌써부터. 뭐야, 아래떡이야? 어, 아침에 떡이 맥혀? 아침에? 진짜 이게 말아? 맞아? 아래떡 간식인데. 조합은. 아니 식탁 없어요? 아 있어요. 근데 저게 편하더라고요. 지금. 안 그러면 또 설거지한 게가 귀찮아서. 아 클로즈업이. 아, 물도 안 드시고 어떻게 가래떡만 저렇게 드세요? 그래도 뭘 챙겨 먹는다. 투컷은 너가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대. 그러니까 너가 잘 될 줄은 알았대. 사실 투컷은 지금도 안 믿어. 너가 잘 될 줄은 알았대. 그러니까 임식이가 너가 믿고 싶지 않아 해. 이렇게 TV 보다가 갑자기 너가 광고에 나오니까 저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고. 그러니까 잘 돼서 야 좋아. 막 이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아. 배 아파. 아, 비슷하잖아. 얘 나 뭐 일단 랩 안 하고 포지션이 비슷하지. 비슷하잖아. 어. 랩 안 하고 같이 곡 트랙 만들고 이런 또 광고도 하고. 전화할 때 뭘 했나? 너도 전화할 때 광고 나오고 있었어. 형이 없었으면 형이 다 가르쳐 준 거죠. 음악 만드는 것도. 괜히 가르쳐 줬어. 그러니까 여기저기 형이 롤 모델이라고 하고 다니잖아. 아, 그래요? 혹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절대 그런 게 아니고. 형 혹시 제가 롤모델 아니에요? 야, 너무 많아. 투컷이 라이벌로 생각하면 너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야. 라이벌이라고 하지 마. 아니, 아무 이유 없이 자기 혼자서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경우들이 몇 번 있어? 이름 같은 거 언급하지 마. 구체적 실명 언급하지 마. 아니,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잘 돼. 투컷의 전주 같은 거. 투컷한테 찍혀야 되는군요. 투컷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슈퍼스타들 많을 거 같아. 네가 아니 진짜 실망 하지 말라고. 아 진짜 그걸 보내려고 하나. 하지 마. 아니 옛날에 비가 처음으로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했을 때 이게 초대박이 났었어. 아 진짜 너 왜 라이벌이야? 우리도 같이 신인이었어.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리허설을 하고 있었거든. 그게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어. 보인 선글라스 쓰고. 진짜 멋있었어. 완전 멋있었잖아. 어, 투컷이 약간 그 비를 딱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. 와 인정한다. 이러면서 더 찍혔네. 인정해야지 어떻게 그러면. 약간 라이벌을 삼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택떡 소리 하지 마. 우리가 아니 야 이거 비교를 비교해야지 지금 전혀. 그 다음이 아마
GD였을 거야. 그럼 그냥 저예요? 그 다음에 아마 GD였을 거야.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지용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용이 하지 마. 지용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다음 날 내가 이렇게 키가 크면 특근 씨 같은 옷을 입고 있어. 약간 이렇게 누구보다 별명이 그때 일산 GD였어. 그 다음이 이제 너야. 영광이네.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요즘에 듣기 진짜 힘든 비트. 나 이거 너 옛날 비트들도 너무 좋아. 이거 되게 옛날 많이 하죠. 착하게 살기가 더럽게 어려워. 둘러보면 저다 군전 아니면 걸어. Everybody wanna be for that bread. 위와 아래 그 중간에 껴보면 버거워. 쉽게 좀 봐야 다들 살맛나지 않소. 먹잇감이 내 업인데 what can I do. 목만 움직이는 게 멋있어 보이네요. 와 멋있다. 목만 미세먼지는 무슨 부여. 서울 하늘까지 다니 땡크도 연기치. 아 너무 좋아. 아 근데 코쿤 비트가 이렇게 래퍼가 되게 랩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게 좀 있는 게 있어. 내가 언제 만약에 다시 솔로 앨범을 낸다면 너가 그냥 전체 다 프로듀싱. 아 전 무조건 하죠. 무조건. 난 집에서 가자. 엄청 진짜 이렇게 뚱뚱 부르시네. 와. 야 21년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 앉혀놓고 야 너 나 내 앨범 전체 풀어주세요. 나? 야, 너는 나랑 많이 하잖아. 진지한 미개인식인데. 형 앞에 앉았다. 형. 형. 이게 사실 가사거든요. 좋다. 나 영처럼 물결처럼 날고 있어 하는 위로 놓지 마나 싫어 하루 아침에 하이에서 봄에서 겨울 갈수록 더 미뤄. 다시 할게요. 야, 이거... 어제 좋았는데 되게 별로예요. 다시 할게요. 처음부터. 좋았는데 되게 별로예요. 아니야. 좀 조용히 해봐. 나 녹음하는 방해 좀 하지 마. 아, 제 노래하고 방해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녹음하는데 네 목소리가 계속 들려. 네, 한번 가볼게요. 잠깐 기다려봐. 잠깐 기다려봐. 그 드럼 들어갈 때 좀 더 살리면 어떨까? 에, 뭘 살려? 박자감을. 그 여덟 마디 지나고 올 거야. 에, 바라는 거 맞네 진짜. 갑니다. 짬밥 안 되면 하세요. 아, 형. 도입 부분에 형 부르고 시작한다는 게 너무 형, 좋네. 나 형처럼 묶인 채로 날고 있어 하는 위로 놓지만은 싫어. 하루 아침에 아예 서른 봄에서 겨울 갈수록 더 미뤄. 네 나이 뭔데 아냐 건데 너 pain 너 gain 이 말로 돼. 모든 부평을 닥치기는 내 뒤에 붙이지 마 형이랑 호칭은. 쓴 척하는 건 나의 멋 근데 가끔 무너져. 형도 그래 내가 도움이 되길 바래. 피해가 아닌 손에서 나를 뺏어 죄를 더해주기에는 어린 걸 손님으로 왔는 인생 때 접받고 갈래. 코쿤이가 노래는 하는 거 알지? 복면가왕 나오고 그러니까 복면가왕 출신이기도 하고. 나보다 훨씬 먼저 했어. 언제 뭐 불렀지? 저 그 옛사랑이랑 이제 어리다 모르겠다. 그리움대로 내 맘에 둘 거야. 나한테 막 개인기 있니? 개인기, 개인기 같은 거 잘 없는데요. 그러니까 저희 개인기를 발견하는 그 맞아. 개인기. 아, 맞아 맞아. 나 그거 신기했어. 개인기를 발견하는 방이 있대. 맞아 맞아. 개인기야 이거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대체 저게 좀 뭐야. 와. 와. 이게 그냥 해도 있는데. 이거 뭔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반응. 저 진짜 개인기 없는 걸로 할게요. 괜찮아요 이러니까. 우리가 뭐 이런 율동시키고 춤시키고 이런 거 아니래. 오케이 일단 가보긴 할 텐데 별로면 저 바로 나올 거예요 이러고 들어갔어.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원통이 진짜 이 정도 돼.
그거 주시면서 아. 이거 통과해 보세요. 야, 잠깐만. 아, 이미 정해 있었네. 이거 통과 이거 통과하려면 팔 뼈를 부러뜨려야 돼. 아니 그 예전에 통 아저씨가 하시던 거 그거만 해볼게요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. 해볼게 막 걸긴 했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보다 몸통 뼈가 커서 고기는 말라고 있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해요? 안 될 거예요 했더니 훌라후프 좀 더 큰 거 네 개를 얹어서 주셔. 한 번에 돌리시래 이번에는. 아 근데 그건 진짜 근데 너무 웃긴 게 그거를 되게 기분 안 나쁘게 잘 하셔. 맞아 맞아. 아, 맞아. 어. 그러니까 너가 여기까지 넣었겠지. 근데 여기가 생겨. 대부분을 통하는 아, 할 수 있을걸요? 이런 느낌이야. 아, 약간 그래서, 도전의식도 살짝 어, 이렇게.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나? 이런 생각. 맞아, 정확해. 정확해. 그래갖고 다리 꽈갖고 한 발로 앉아있게 했잖아. 앉아서? 아, 이거!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. 이거 오, 내려내. 아니, 죽이시더라, 이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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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죽이시 어때? 뭐? 뭐죠?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? 어, 이걸 받았어.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? 아니, 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. 저 서커스단이 아니어가지고. 앞으로 혹시 콩콩 갈 수 있어요?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뒤로. 아니 뒤로? 뒤로는 못 할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근데, 근데 이게 가면 쓰고도 가능해요? 갈 수 있어요. 아니 되게 열심히 했네.